자, 이번에 할 게임은 슈퍼 디펜더스란 게임이고요. 별점 4.5짜리 게임으로 평점이 되게 나뉘어 있더라고요. 4.5나 되는데 재미없다는 사람도 있고 재밌다는 사람도 있고 그럽니다. 보통 그렇게 나뉘어져 있으면은 4점대까지 올라오지 못하거나 더 낮을 텐데 4.5나 되는데 나뉘어 있더라고요. 약간 버그가 있는데 정말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해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깔아봤습니다. 이 게임 모바일 게임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앱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컴퓨터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즐겨보죠. 클릭을 해서 아, 타워야 얘가? 아, 나가 싸우는 게 타워네요. 근데 뭐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 게 타워 기본 타워 형식인 것 같은데 다른 키가 없습니다, 딱히. 두 배속 그런 것도 없고요. 이건 뭐죠? 그냥 보내주는 거야? 이래도 돼요? 안 돼요? 하나 우클릭이 눌러서 아 이렇게 아 얘가 타워 역할을 하고 얘가 전사 역할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게임 템포가 좀 느리다. 눌러서 스킬을 쓸수 있다. 파이어볼 아주 조촐한 스킬이었고요. 아, 업글도 있네. 맥스로 나오는데 업글이 있어요? 아, 맥스라서 이제 안 된다? 아니고요. 뭔데? 맥스 아니야 이거? 어, 주먹이 너무 센데 얘가? 어, 얘가 별로 그렇게 안 좋은데? 얘두 마리 돕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나나?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내 생각에 15분? 길면? 자, 이거죠?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하는 거네요. 이지부터. 오, 되게 이동하는, 화면 넘어가는 방식을 신경 써서 만든 게 느껴지는데, 저기 어디서부터 오는지, 여기서부터 오는군요. 여기도 하나 소환하고, 얘가 더 싸네. 일단 방어 타워 좀 소환하자. 그리고, 이건 파는 거고, 이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필요한 거 있어?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이건 뭐야? 아직 업그레이드가 하기엔 조금 아쉬운 단계인 것 같고. 그쵸? 야, 진짜 세다. 다른 게 그다지 필요가 없어. 너무 세서 얘가. 그리고 뭐가 차야지 스킬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는 게 아니라 발바닥 쪽에 불이 나오는구나. 이제 두 배속 생겼죠? 계속 있고. 기존의 디펜스 게임들이 전부 중세시대 쪽이라면 이건 약간 슈퍼히어로? 카툰 형식? 아, 충전해놓으면 미리 쏴놓네. 충전해놨다가. 얘도 이제 반짝거리니까 쓸수 있는 건가? 언제 강화되는 거야, 그래서. 강화시키려면 뭐가 다른 게 필요한가 보네. 일단은 올려줍니다, 쭉쭉. 네 발이나 되니까, 이거 미리 걸어놓고, 아, 이게 스킬 이펙트 나가는 게좀 오래 걸린다. 걸어놓으면, 이제 오면은 연사 쓴다? 좋은데? 어, 디펜스 게임이네. 괜찮네요, 게임이. 요즘 디펜스 게임 정말 많네요. 약간 중독성도 있고, 디펜스 게임이. 얘는. 저기. 야, 이렇게 하면 된다. 아, 슬로우건에 갔죠? 자, 다음 맵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출구니까 여기서 온다. 한 바퀴 도는 이 방향에다 만들면 될것 같은데? 아, 너무 비싸. 어, 괜찮은데? 여기다가 두자, 여기다가. 아, 여기다 두자, 여기다. 여기서도 만들 수 있고, 어, 불이랑 같이 놓으면 이제 못 쏘나, 얘가? 녹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두 배속으로.
웨이브는 3개네요. 그럼 녹는데? 녹네. 녹네요. 불이랑 같이 쓰면은 커플댕이 글렀다 얘네. 그래도 따로 맞추니까 확실히 그래도 그렇다. 아 뭐야 얘 스킬은. 아 완전 얼리는 거네. 완전 얼린 것도 얘가 풀어주고 혐. 아 딜이나 넣자 그냥. 얼리고 나발이고 물량으로 그냥 잡아. 좋아 좋아 좋아. 땅크 땅크. 이거는 약간 참 불안한데? 스킬이 뭐 있네 벌써. 잠깐 얼리면 좋으니까. 와 다 왔다 왔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순서대로 다 오죠 이러면? 다 오죠? 다 오죠? 싼 게 최고야. 싼 게 비지떡이야. 도스릴 같은 거 없네 불이라고 해서. 다 사 다 사 다 사. 그냥 화력으로 그냥 눌러. 딴 거 다 필요 없는데? 불장인데? 하면 너무 느려질 것 같아 게임이. 얘는 팔자. 쓰지 말고 팔라고 이씨. 팔어. 너무 느려져. 느리면 지겨워서 못합니다. 뭐 쓸 것도 없어 스킬. 건너가지 못하잖아? 옛날에 만화책 계열 보면 이런 애들 많이 나오거든요. 옛날 만화책 마블 때 쯤에, 그때쯤은 우리나라에 이게 외국 거를 잘 안 들여왔잖아요. 그때쯤 가면은 황금 박쥐도 막 배트맨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솔직히 표절이지. 일본 하긴 뭐한데. 그때 보면은 항상 빌런 역할에 있던 게 이런 애들이었죠. 못해 처먹어가지고 맨날 건물 때려 부수고 다녔는데 여기선 착한 놈으로 나오네요. 개성이 있어. 왜냐면은 옛날에 보면은 파워레인저 파워레인저 벡터맨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색깔만 약간 다르지. 이제 뭐 개성이 있으면 사이즈가 다 달라요. 걔네는 무슨 면접 보듯이 해서 키 얼마 몸무게 얼마지를 뽑는 것 같은데 이제는 뭐 개성 있게 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고 점점 생기는 거지. 얼마나 지금 현대사회가 유해졌는지 히어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기도 하고요. 광고가 나오고요. 이거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 역시 대단해. 자 다음 맵으로 가죠. 5초야? 그래 5초 광고 좋아. 요즘 유튜브도 5초 광고 많잖아요. 저도 광고는 그냥 5초에 스킵할 수 있게 해뒀는데 여기는 광고가 1분씩 있으니까 너무 끔찍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네? 여기선 아 왜 얘를 샀어. 하나 정도 있어줘야지 그치. 다시 할래 나. 다시 할래 다시 할래. 아 왜 위에 있는.. 아 위로 바뀌었어 위치가? 아, 원래 위였나? 좋아 좋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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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지나가지. 스킬도 있는데. 그치 그치 못 지나가지 못 지나가 못 지나가. 죽는 거야 여기서. 여기다도 여기다도 여기다도. 그치 그치. 기술 다 걸고 기술도 제때제때 써주면은 네, 다 제어가 되니까. 여기다도 하나. 그치. 이 맥스는 왜 있는 거예요? 이름이 맥스는 아니잖아. 다 맥스인데 업그레이드가 맥스 상태인 거야? 설마? 왜? 모르겠다. 만든 사람 아니지. 위에다 더 설치해서. 무난한데?
좋아요. 여기까지만. 오, 야, 잘 버틴다. 파란 애들 쎄. 데미지 쎄고. 아까 저거 녹더라고요, 막. 여기까지 못 오지로. 깔끔해. 여기서 오네? 여기서 와도 뭐 똑같죠?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잘 들어가지, 오히려. 업적 달성. 만. 다 넣어줍니다, 굴로. 야, 볼 것도 없다, 이제. 꺼놔도 되겠다, 이제. 알아서 막겠다. 라고 말하자마자 위기가 왔네요. 덩어리가 나왔죠. 빌런은 몸무게를 오히려 보고 뽑는 것 같아. 아, 너무 지금 마음이 풀어져 있어. 아, 사실 제 취향이 아닙니다, 이 게임. 잘 만든 건 티가 나는데, 아, 잘 만든 게임을 갖다가 욕을 할 수도 없고, 야, 기분이 미묘하네요. 약간 좀 까면서 하고 싶은데, 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 큰일 났다. 초록색이다. 다 이렇게 쏴줍니다. 기술 쏴서 못 넘어오게 쏘고. 아, 너무 오래 걸려. 스킵 좀 해줘, 애니메이션. 근데 딱히 다른 캐릭터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업글도 있나, 캐릭터? 업글 할 필요가 있나, 이 정도 센데? 싸고 업글 했는데 가격 올라가면은 애매해지거든요. 없는 이만 못할 수도 있고. 이거 뭐냐? 여기다가 다 박아놓자. 왜 이렇게 많냐? 됐다, 아파한다, 얘. 끔찍하네. 이거 건너오다가 두께 때문에 못 밀겠다, 야. 멈춰 싸우는 거야? 아, 효율이 그지 같네요. 오, 이거 쎄? 아, 심심하다. 심심하다. 저기서 안 나와. 업글도 없고. 업글 좀 하게 해줘. 끝났지? 아직이야? 아, 이제 손 떼죠? 괜히 뭐 건들지 말고. 보자, 이렇게 보고 있죠. 스킬 쓸 필요가 있나? 넘어오지도 못할 텐데. 옛날에 이 소리 그거 아닙니까? 풍선 터트리기인가? 원숭이가 바늘 같은 걸로 풍선 터트리는 소리. 그런 소리 나지 않나요? 실제로 던지는 건 파이어볼인데? 금방 잡네. 주먹질하는 게 쎄. 자, 이렇게 클리어가 됩니다. 아, 여하튼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고요. 다음에 뭐 볼 거 있나요? 아, 새로운 실수 나왔네요. 여기까지 보자. 캐릭터가 되게 많아요. 히어로라서 그런지. 얘도 히어로군요. 얘는 세 보인다, 진짜. 얘는 에이스에 어울린다. 15레벨부터야? 다음 것도 일단 좀 해보죠. 새로운 캐릭터를 보고 싶은 관계로. 아까 10원이었단 말이죠, 얼음이. 얼마일지. 가격이 껑충 뛰었기 때문에. 아, 15원? 15원 어때요, 15원? 12원이네? 싸네? 나와봐. 여기다. 어, 야, 글로 가면 어떡하냐? 어, 딜 세다. 아, 딜 센 것도 센 건데, 강력이네. 어, 괜찮은데,
저 제트 뜨는 건 뭐야? 얘 그거 같지 않나요? 얘 그 걔 뭐지? 히어로 중에서 마블 히어로 중에서 아 이름 기억이 안 나네. 그 누구 배우가 연기하는 목소리는 따로 배우고 한 명을 써서 목소리 따로 쓰고 배우 이 몸을 따로 쓰는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볼트였나 뭐였는데 어찌됐건 이런 게임이고요. 뭐 중요하진 않죠? 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히어로들을 사서 전투에 나가는 게임이고요. 꽤 괜찮습니다. 흥미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평이 많이 호불호가 갈리는데 그게 뭐 장르라기보다는 캐릭터 컨셉이 다르니까 호불호 갈리는 거죠. 보면은 늘어나는 애도 있고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이제 슬슬 다른 영웅들도 하나씩 풀리는 것 같은데 불이 주인공이네?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슈퍼 디펜더스라는 게임이었고요.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뿅!